설하. 저희가 본격적인 서다톡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진행하는데 오늘의 퀴즈 주제는 이제 응원가입니다. 제 곡 제목이 너들 믿어. 너를 믿어? 네, 곡 제목은 응원가 제목은 너들 믿어입니다. 그래서 컨닝하면 안 돼요. 컨닝하면 거기가 연습 문제인데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 윤종현 선수 한 문장은 정답이에요. 오, 맞구나. 우리의 사랑, 싸울 챔피언 너들. 와, 차범 형 선수 아예 다 틀렸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진군가. 진군가? 진군가? 조용욱 선수는 김진야보다 내가 10단계 정도는 10단계. 제가 생각하는 진야의 순위보다 제가 한 20계단 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야보다는 5단계는 위입니다. 5단계는 진야보다 3단계 위. 그러니까 김진야는 두 분이 생각하는 이제 조금 하위권입니다. 네. 저는 5살 김주성. 애기 때부터 버릇을 좀 고쳐놔야 돼요. 다섯 명 김주성에서 알아서 놀라고. 아, 알아서 놀라고? 알았어. 니네끼리 해라. 니네끼리 놀아. 그리고 황현수 선수도 다섯 명 김주성을 뽑으면서 한 명은 빨래시키고 한 명은 밥시키고. 너 빨리 하고 너 죽으라고 너 먹으라고 너 설거. 최. 최강 F서울이 되겠습니다. 용. 용수 감독님. 수. 수고하십시오. 최. 최고의 맛. 용. 용가리 치킨. 수요일에 먹어. 날아올라 그대여 서울 크게 외쳐라. 차원 선수 정답. 어? 오연이 노래 잘하네. 구독, 좋아요, 알람 뺨.